테스트기 필요한 거 아니에요? 책기도 없는 거 같은데 소화가 안 된다니까. 아닐 거야. 아, 그런 건 아닐 거야. 그래, 그럴 리가 없지. 그럴 리가 없어. 안 돼! 아니, 너 뭘 그렇게 놀래?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. 아, 죄는 내가 무슨... 아, 공부하는데 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, 들어오길! 어머머머머... 아들, 너 엄마한테 지금 소리 지른 거니? 아니, 왜? 내 엄마가 뭐 노크 좀 안 하고 들어와서? 아니, 그게 아니라... 아니, 제가 왜 저래, 정말? 왜? 무슨 걱정 있어? 형, 여자랑 어디까지 가봤어? 뭐? 야, 넌 뭘 그런 걸 묻냐? 아, 그게 내 친구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. 너 같은 숙맥한테 그런 걸 묻는 친구가 다 있어? 걔가 여자친구 때문에 뭐 걱정되는 게 있나 봐. 어, 뭐? 여자친구가 혹시 임신했을까 봐. 임신? 그런 게 그렇게 쉽게 될까? 글쎄, 그건 나도 잘... 결혼할 사이야? 결혼? 아니, 우리 나이가 몇인데 무슨... 우리? 어, 나랑 내 친구 학교과 동기거든. 23살 동갑. 아, 걱정되면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? 병원? 근데 병원에 가자고 어떻게 얘기하지? 김명아. 어? 너 설마 그 옥탑방 친구랑 상관 있는 얘기야? 아니, 아, 절대 아니야. 걔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. 진짜 친구 얘기지? 네 얘기 아니지? 아니라니까. 아니야, 아니야. 너까지 사고치면 사모님 정말 쓰러지신다. 나까지? 또 누가 사고쳤어, 우리 집에? 아,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아무튼 누군진 모르겠지만 걱정되면 빨리 병원 가보라고 해. 어, 그렇게 말해줄게.